스페셜 올림픽 선수와 비장애인 파트너 선수가 한 팀을 이뤄 함께 뛰는 K리그 통합축구 유니파이드 컵이 충북 제천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전우주 기자입니다. 토요일 아침 개회식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선서를 한 후 일정에 따라 22명의 선수들이 경기장에 모여 킥오프를 합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축구센터에서 열린 2022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K리그 통합축구 유니파이드컵은 K리그 프로구단이 운영하는 통합선수단 10개 팀이 참가하며 경기는 스페셜올림픽의 대회 규정에 맞춰서 운영합니다. K리그 통합축구 유니파이드컵은 일반적인 축구와는 다르게 팀당 발달장애인 선수 6명과 파트너라 불리는 비장애인 선수 5명이 한 팀을 이루어 경기를 진행하며 후보로 발달장애인 선수 6명과 파트너 선수 3명이 대기합니다. 이번 대회는 올해로 2회차를 맞이했고 새로 2개 팀이 참가하여 10개 팀이 2개조로 나뉘어 2박 3일 동안 각조 1등을 놓고 자웅을 겨룹니다. K리그 구단의 호응에 힘입어서 이렇게 또 팀수가 증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좋은 경기를 할 수 없다라는 편견을 깨듯이 서로 좋은 호흡을 보여줍니다. 파트너 선수하고 비장애인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하니까 운동도 너무 좋고 서로 호흡도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파트너 선수, 스페셜 선수에 대한 구분이 없고요. 그래서 더욱더 저희는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불평, 불만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적 장애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장애인 파트너 선수들도 이해를 하면서 지금 거의 원팀으로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축구대회는 통합 사회로 가기 위한 통합 스포츠 확산과 인식 개선에 목적을 두었으며 차후 축구로 한국프로축구연맹과 K리그 구단과 함께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이번 1차 리그에 이어 2차 리그는 오는 10월 충청북도 제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